둘레의 길이가 150cm의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둘레의 길이가 150 직사각형이야. 그럼 여기서 딱 끊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 나온다? 둘레 반땡 75가 나온다. 이 생각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15cm 이상 길고 세로의 길이의 두 배보다 짧게 하려고 했을 때 세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지. 그럼 세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잡을까? X. 얘를 X라고 잡을까? 그럼 가로는 얼마니까? 세로를 X라고 잡을게. 둘레의 길이가 150cm인 직사각형 만드는 거니까 가로는 얼마가 돼? 가로 세로 더하면 75지? 근데 그 중에 X니까 75 마이너스 얼마? X 이렇게 들어가 버리겠네. 그래 놓고선 어떻게 하냐? 가로의 길이 가 75 마이너스 X 가 세로의 길이보다 어떻게? 15cm 이상 길고 이런 식이 되겠네. 맞네?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의 두 배보다는 짧다. 두 배보다는 짧다라고 했으니까, 아니, 이걸로 식을 잘못 썼다. 상수도? 오, 왼쪽에다 써주는 게 나아. 얘는 뭐보다는 길다? X에다가 15cm 이상 길고 뭐보다는 짧다? 두 배보다는 짧다. 두 배보다는 짧게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식세형으로 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럼 요거를 문제 풀면은 답이 나올 수 있겠네. 다시 5번. 이해 가시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시고.